올해 2분기 제조업 제품의 국내 공급이 수입 증가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증가했습니다. 통계청이 발표한 제조업 국내 공급 동향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제조업 잠정치는 112.7로 작년 동기 대비 1.5% 증가했습니다. 제조업 국내 공급 중 국산은 1.4% 감소했고 수입은 8.6% 증가했습니다.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30.7%로 전년 동기 대비 2.0%포인트 상승했고 수입 점유비는 올해 1분기에 이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. 수입은 전자제품, 화학제품 등이 늘어 8.6% 증가했습니다. 통계청은 전자제품은 D램과 시스템 반도체 수입 증가 영향이라며 중국 등에서 전공정이 끝난 D램을 들여와 후공정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.